근데 바깥에 날씨가 좀 추워지지. 내일 영하 13도. 요번 추위 지나면 내일 모레까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지?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잘 견뎌. 응? 어떻게 견뎌야 될까? 그냥 바깥에 나가지 마. 응?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게 산책일 것 같다. 응? 근데 주말에는 그래도 많이 좀 회복. 근데 지금 저녁에 바람 불고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죠? 언제부터가 좀 날씨가 따뜻하지, 원래? 2월 달부터는 따뜻했나? 그제? 이제 그래봐야 겨울도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 응? 조만간에 꽃피는 봄이겠네, 뭐, 그제? 그 생각하면 그지, 뭐, 그제? 또, 아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응? 그래야 어려운 문도 잘 이겨낼 수 있어. 자, 프린트 펴봐. 자, 프린트 2페이지.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흐름 놓치지 말고 말이 어려우면 포인트 잡아 들어가면 돼. 응? 찾았어? 자. 근데 교육행정직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지방직이나 국가직 문제보단 교육행정직이 좀 쉬워, 문제가. 그냥 바로 체크할까? 몇 번? 몇 번? 이게 물어보면 답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기출문제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신중은 해. 네? 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말해서 we are more like 우리는 좀더일것 같다. To her, in group 사람을 도와줄 것 같지? 누구보다? Out group 멤버들보다, 그치? 에이, 아무래도 자기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기 쉽지, 그치? Out group 멤버는 좀 그래, 그치? 맞나? 1번 답 어때? 사회적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나 존재지. 강하게 관계 있습니다. 사람, 하비스는 취미인가? 취미에 관계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얘기다, 그지? 이번은 어때? 아웃그룹 멤버들이 시밀라리티는 유사한 점이지 이것을 우정의 키로서 간주하고 여긴다. 아니, 아웃그룹의 포인트가 아니잖아. 인그룹이지, 그지? 지울까? 응. 3번 어때? 사람들은 일 것 같다. 미믹의 단어는 흉내 내는 거예요. One another, 서로서로 흉내내는 것 같다. To get help, 도움을 취하기 위해서. 4번 어때? Similarity, 유사한 점이 플레이서를 역할을 한다. 도움을 받을 것과 같다. Likelihood의 역할을 한다. 됐나? 몇 번? 4번. 그치? Similarity가 많은 게 인그룹이잖아. 아, 그게 없는 게 이제 아웃그룹이고, 그치? 그러니까 인그룹 사람들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지, 그치? 아이, 그치, 뭐. 이거는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밑에 문제가, 자, 풀기 전에 여기 좀 봐봐. 자, 풀기 전에 스마 얘기 좀 해. 이제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야. 왜 그랬을 것 같을까? 문제도 마지막 20번에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문장의 내용도 만만치 않고 어려운 단어도 좀 보이고 막 그런 지문이야. 그래서 스미 봤을 때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키 역할을 했던 것 같아. 맞춘 사람, 틀린 사람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이게 많이 벌어졌던 문제야. 잘 풀어봐. 자, 시작해봐.
됐어. 자, 여기 보자.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머리 들고. 스마트 이제 찾자. 근데 이거는 스미 글을 읽길 전에 여러분 스미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얘기하자. 됐지? 앞하고 뒤의 내용을 흐름을 먼저 보자. 됐지? 그러면 앞쪽에서 말하는 주된 얘기가 뭐였어? 포인트가? 어디까지? 어디까지지? 요 글은 우선 거기까지 해봐. 중간에 with locker 요 앞까지만 먼저 얘기해봐. 거기서 주 논점이 뭐야? 뭐가 가장 강하게 여러분한테 의미 전달이 돼? 노동 아니야? 노동? 라바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맞지? 그러면 여기 봐봐. 요 앞에 쪽 이야기는 라바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 맞지? 그럼 물어볼게. 이 뒤쪽 이야기가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노동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글을 전개시킨 건지를 얘기해보자. 어때? 노동의 이야기 그대로 온 거야?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글을 가져간 거야? 어때? 근데 뒤쪽에서도 노동 쪽의 이야기지, 라버 또는 일, 워크 이야기,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 봐봐. 이 글은 결국은 앞이나 뒤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라버, 그치? 노동.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둔 거 아니야? 말을 바꾸면 워크, 여기다 포인트를 둔 거지, 뭐. 맞지?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마지막 쪽도 이 얘기를 계속 땡겨온 거니까 러버 이야기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이다, 그치? 1번 답 어때? ownership, property는 재산이지 뭐. 재산에 대한 owner는 소유하고 갖는 거 아니야? 소유권을 얘기하지 뭐. 이것은 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2번 답 어때? 노동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얼 이상이다. 아리스토크래틱한 소사이어티,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얼 이상이나 개념이다. 3번은 어때? accumulation은 축적하고 쌓는 거야.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다. 얘는 아웃시켜도 되지 않아? 러버. 러버 얘기 없었잖아. 4번은 어때? 스무드한 트랜지션을 옮겨가는 거지. 어디로? 부르주아 사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인 프로그레스, 진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어때? 얘도 아웃되지 않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잖아. 맞아? 1번, 2번 쪽으로 답이 좁혀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여기 봐봐. 스미, 이건 그래 자세히 읽어줄게. 요거는 자세히 읽어줄 건데, 그 전에 어차피 자꾸 읽기에 조금 뒤에 가서 부대끼잖아. 앞쪽 이야기는 그런 대로 차고 나갈 수 있는데 뒤쪽 갈수록 말이 참 엉키지 않니?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게 이건 거야. 이게 만약에 뒤집어졌다면 들어봐. 이 내용이 뒤쪽 얘기 앞에 있고 앞쪽 얘기가 뒤로 왔다면 어땠을까? 이건 또 문제가 더 가벼웠어. 왜 여기 보고 판단하니까.
근데 이거는 쉽고 어렵게 배치시켰기 때문에 문제 답이 좀 그저 혼란이 있었던 게 그런 부분이야. 아, 근데 여하튼 러버 쪽에 초점은 맞춰줘야 되잖아. 맞나? 그럼 봐봐. 3번과 4번의 경우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 그치? 3번에 있어서 뭐 개인적인 재산의 축적은 행복의 원천이다. 4번은 부드러운 이동, 부르주아 사회로의 부드러운 이동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인 진보를 위한. 1번은 재산에 대한 오너십은 노동으로부터 왔다. 2번, 노동은 아리스토크래틱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얼, 이상이자 개념이다.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좁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쪽 얘기가 좀 섬세해져야지, 그치? 됐나? 자, 몇 번? 근데 그치 여러분들? 그래, 마지막 쪽에서 이야기는 아리스토크래틱한 소사이어티 얘기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스마고 읽어보자. 자, 처음부터 읽어봐. In locker에 defense는 방어하는 거야. 개인적인 재산의 방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로커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재산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방어하는 사람이야. 중요한 포인트는 이다. What happens, 발생하는 일입니다. 언제, when 땡구라미, 우리가 섞을 때, 우리들의 노동과 신의 땅과 섞을 때. 그게 무슨 얘기야? 신의 가스랜드라는 건 일반 땅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의 땅. 거기에 우리 노동이 투여가 되고 우리 노동이 들어갔을 때. 그치? 그때 발생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게 뭘까? 수확. 어떤 뭐 수확물을 가져간다든가. 그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수확이 결국은 제 개인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 프라이빗 프로퍼티가 되는 거잖아. We add value. 우리는 가치를 더합니다. To the land. 땅에다가 by working it. 그것을 일하고 작업함으로써. 그치? 땅에 가치를 더하지 뭐. 그치? 버려진 자연의 땅에다 우리 노동이 들어가서 땅을 가꾸니까 땅의 가치가 업되잖아. 그치? 우리는 may 퍼타이, 비옥하게 만듭니다. What once lay fellow, 한때 놓여져 있었던 거야? Fellow, fellow의 단어는 모를 순 있어. 근데 퍼타일의 반대적인 입장이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치? 한때 fellow였던 것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In this sense, 이런 의미 있어서. It is a lover, 우리의 노동이. is the source of 가치의 원천인 겁니다. 추가되어지는 가치인 겁니다. 땅에, of the land에. 그치? This value creating power.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 우리 노동에 이것을 makes right, 정당하게 만듭니다. 대동그라미, 뭘 정당하게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는 거, piece of land, 땅의 조각을 소유하는 거 정당하게 만듭니다. which 동그라미 쳐서 어떤 땅이야? I have made value, 내가 가치 있게 만든 겁니다. by clearing, 그것을 청소하고 치움으로써 더 가치 있게 만들었던 땅을 그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the well, I have made pool. well은 여기서 우물이지 뭐. well의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우물이잖아. 우물을 만든 겁니다. by the, 그것을 팜으로써 또 animals,
동물들입니다. I have raised, 내가 기르고 패튼 살찌게 했던 동물들인 겁니다. 여기 이제 개인적인 재산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With lucky, luck에 따르면 homo-paper 노동의 the man of love, 노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becomes first,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political thought, 정치적인 생각의 역사 속에서 central, 중심이 되었습니다. rather than, 동그라미 쳐서, 무엇보다, 페리퍼럴한 비교, 존재라기보다. 페리퍼럴의 단어는 앞쪽에 센트럴의 반대적인 입장이겠지 뭐. 그 단어는 몰라도 유추해낼 수 있지 않았어? 센트럴에 비교된 거 아니야? 라더덴을 기준으로 주변에 센트럴을 받는 주변이지 뭐. 참 말이 이제 어렵게 끌고 들어갔다 그치? 그죠? 러커의 세상에서 status, 지위와 honor, 명예는 still flowed to aristocrat, 아리스토크라트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리스토크라트가 어떤 사람들일까? 후, 이하, 딱 붙이잖아. 그치? 어떤 사람들이야? 인타이 자격이 있어요. 메스터 랜드로 홀딩스, 광활한 땅 소유에 대해서 자격,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레팅 히스토리, 역사를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패스트 그들을 지나가도록. My priest because 동그라미 정확하게 요것 때문에 지나가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New economic realities, 새로운 경제 현실적인 것은 였기 때문입니다. In the process,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Shifting wealth, 부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부르주아로 이동하는 겁니다. 대동그라미 어떤 부르주아요? 실질적으로 create value by work, 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만드는 부르주아 쪽으로 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그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크라트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 선생님 요 문장은 뒤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시켜 줄 거야. 자, 여기 좀 봐봐. 자, 보자. 러버가 딱 포인트를 얹어놓고 이 글을 지금 땡긴 거야, 그대로. 근데 이 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는지, 그제? 지금 말이 참 어렵게 끄집어 당겼잖아. 근데 긴장할 거 없었어. 얘기하겠지, 뭐, 그제? 아, 이렇게 설마 얘기를 끝낼 리가 있겠네. 자, 읽어봐. In time, 러커의 elevation, 엘리베이터 올리는 거지 뭐. significance는 중요성 아니야? 뭐의 중요성을? 러버, 노동의 중요성을, 그치? 이것의 중요성을 올리고 상승한 것이 be bound to는 향하다, 그치? 얼로 향해서 어필하도록 rising bourgeois,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는 bourgeois에게 어필하도록 만들고 어필하는 쪽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뭐를? 러버의 중요성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쪽에서도 러버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줬잖아, 그치? 맞나? 자, 근데 1번과 2번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답이 들어가야 돼? 아리스토크라트 소사이어티가 아니잖아. 부르주아 사회로 옮겨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크라트한 소사이어티 얘기는 아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몇 번 답이 돼야 돼? 1번. 1번 답이 됐어야 되는 거야. 아리스토크라트가 뭐지? 귀족을 얘기하는 거야? 귀족. 부르주아가 뭐야? 중산층을 얘기하는 거고, 부르주아는. 그러니까 귀족 사회에서 얼로 부가 이동이 된 거야? 부르주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거잖아. 그 과정을 얘기한 거지. 근데 이 부가, 여러분 이 얘기거든, 뭐냐면, 부나 재산을, 웰스를
원래 이제 아리스토크레트 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 있었잖아. 그들이 땅을 소유함으로써, 그치? 근데 이 땅에 대한 소유가 부르주아 측의 중산층이 워라버 일을 하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뭐가 늘어나? 부와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흐름이. 원래 땅이 이렇게 있으면 랜드가 있었을 때 이 땅에 대한 재산과 부는 주로 아리스토크레탄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었잖아. 어? 그잖아. 귀족들이 뭐 어떤 신을 대신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땅은 신의 어떤 영역이었잖아. 가스랜드라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 근데 이 랜드는 귀족, 왕, 이들이 가질 수 있던 건 이들은 신과 동등한 존재로 나섰잖아. 그래서 가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반 이제 중산층이나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프로퍼티가 재산이 생기잖아. 수확이 생기잖니. 수확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 부를 이렇게 불려나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잖아. 그치? 이런 과정이 가게 되잖아. 이게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치?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가속도가 붙었던 게 뭐야? 산업혁명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들이 생산성이 확확 증대가 되잖아. 그치? 그 나중에 붕괴, 이들이 이제 올라가는 중세사회, 그치? 자본주의의 태동이 되는 거지. 이게, 그치? 이게 자본주의 시작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안 됐던 게, 라버는 귀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회였던 거야? 부르주아, 그치? 부르주아 소사였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었지. 맞나? 마지막 쪽 이야기가 아리스토크레트 얘기 아니라 부르주아 얘기였다는 거야. 경제서에서 하나 이렇게 캡처를 했던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와닿는 게 이런 전문적인 내용에 익숙해 있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였지만 뒤쪽 얘기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이야기의 논점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스마 얘기하고 자, 이제 교재로 가자.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들어봐. 스미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자, 교재 문제를 또 할게. 자, 들어. 요 질문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야.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적인 걸 좀 많이 읽어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장이나 요지 논지 문제는 그리 어려우면 아까 쓰미 계속 이 스타일로 가잖아. 그걸 이분화 시켜서 보잖아. 그치? 그래서 앞쪽 이야기, 뒤쪽 얘기가 같은 흐름인지 반전된 건지 먼저 가늠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앞쪽 이야기하고 뒤쪽 이야기가 같다면 어느 걸 같게 잡는지 보잖아. 라바, 노동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마지막 쪽 이야기는 아리스토크라탄 얘기가 아니었잖아. 부르주아 이야기였지. 그치? 그래서 2번을 제낄 수 있지 않았냐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답은 1번으로 이동이 됐던 거지. 근데 원래는 아주 이상적인 답은 뭐였을 것 같으니? 이상적인 답은. 사실 1번이 이상적인 답은 아니었어. 2번이 아주 이상적인 답이었지. 어떻게 만들면? Lover is the most important ideal to bourgeois society.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답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답이었던 거야. 됐나? 그래서 요 질문은 여러분 당구장 표시하고 기출문제지만 똑같이는 안 나올 거야.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표현 자체를 조금 아는 것도 도움이 돼. 그리고 쓰이는 선택의 어떤 기준도 좀 참고해 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교재로. 자, 교재 펴. 교재에 다 피면은 158페이지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해 볼까? 자, 158페이지 체크해 봐.
찾았어? 몇 번 더? 응? 몇 번? 1번? 보자. 식품은 그것과 관련된 종들이 상호작용 생겨난 결과물이다. 됐어? 자, 뒷장 넘겨. 자, 스미 159번은 답을 불러줄게. 혼자 풀어방. 그 다음 동그라미 시험 밑에서 체크해. 3번 답이야. 그리고 160페이지도 3번 답이야. 161페이지 4번 답이야. 162페이지 4번 답이야. 163페이지 4번 답이야. 164페이지 5번 답이야.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풀어. 자, 165페이지 지문 풀어. 찾았어? 자, 몇 번 답이야? 스미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부터 읽을게. 읽어봐. 몬스터 엘레먼트 오브 스튜디오 시스템. 대부분의 스튜디오 시스템의 요소들은 have been developed, 발달돼 왔다, to minimize, 최소화시키는데 위험을, 리스크를, 그치? 그리고 인셔 프리딕터빌리티는 예측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다. 됐나? 포함해서. 그치? 하나, 둘, 셋 포함해서. 그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4번은? 4번 답이 돼 이제. 어?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자, 뒷장 넘겨. 자, 166페이지. 자, 풀어.
자, 결정하자. 몇 번? 역시 마지막 쪽에 뭐라고 해놨어? Therefore, 따라서 if convenient, 편하다면 I would like request, 대동그라미, 나는 대대를 요청하고 싶다. 네가 waive my termination notice가 뭐지? Termination은 끝내는 거 아니야? Notice는 통지서 아니야? 나 더 이상 안 다닐래. 한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웨이브하기를 원한다. 그치? 됐나? 몇 번? 2번은 퇴직 의사를 통보하려는 거 아니야? 터미네이션 노티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 그걸 생략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 앞에 뭐라 그랬어? 그리고 나는 FNH 포토 비디오 쪽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가능하나 빨리 갈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오케이. 몇 번 답이야? 2번. 이게 답이 돼야지. 그치? 자, 뒷장 넘겨봐. 자, 여러분 여기 머리 들어봐. 자, 요 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적합한 난이도의 지문이라고 보거든? 요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면 될 것 같아. 응? 자, 여기 봐봐. 이제 마지막 문제 답 잘 찾아봐. 응? 자, 어깨 좀 펴. 그리고 이제 딱 가자. 보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단어도 보지 말고 풀어봐. 응? 좀 어렵더라도 단어도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딱 지문만 갖고 보는 거야. 응? 자, 여기 봐. 머리 급해. 잠깐 머리 식히고 해. 머리 틀어. 저기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할 때는 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이 이렇게 그냥 스킵해서 이렇게 단말 체크하고 넘어간 질문들 그 풀어도 큰 의미 안 뒀던 질문들이 있잖아. 그건 복습하면 안 돼. 의미 없어 얘들아. 쌤이 체크했던 질문이 있잖아. 그거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고 따라와야 돼.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고 싶으냐면 좀 이 지문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을 좀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글을 이게 내용을 좀 아는. 아까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라든가 이런 어떤 자본의 이동 이런 문제 있잖아. 자본주의 태도. 사실 그 질문은 우리가 경제 쪽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참 많이 접하는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영어 질문을 통해서 좀 습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문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쌓이면 지문이 아무리 리딩 스킬을 배워도 어려워. 말이 어려우니까 어떠니? 감당을 못 해버리고 말아.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했던 지문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치? 좀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단어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글의 내용 그치?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또 욕심을 내자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공부야 그것도. 그럼 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돼서 노동이 이렇게 이동이 돼서 부르주아 쪽으로 그지? 그 다음에 뭐지? 자본주의 태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게 역사의 어떤 흐름 그지? 그런 걸 또 아는 것도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체크된 거 중심으로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질문을 어떻게 다 해? 그건 못 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풀어보자. 자, 시작해봐. 밑에 단어고 싹 덮어버리고 풀어봐봐.
찾았어? 자, 결정해봐. 여기 봐봐. 자, 여기 좀 보자. 스하고 또 얘기하면서 이건 답을 좁히자. 요 지문은 스이 꼼꼼하게 다 읽어줄 거야. 응? 당구장 표시해. 당구장 표시하고, 이 지문은 말이 참 좋아. 응? 그래서 어떤 말의 이해를 좀 많이 키워야 될 지문이야. 응? 자, 머리 들어봐. 자, 스이 먼저 또 얘기하고 하자. 스미 얘기할게. 이 지문의 이해도 50에서 60% 정도 이해도. 응? 이 정도의 글의 이해를 가지고 풀어야 될 지문이 아닌가 봐. 아까 로커 얘기랑 비슷한 분위기야. 응?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아까 그게 쫙쫙쫙 읽어서 해석이 다 됐고 뭐 의미 알거든. 뭐 문제 없었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할 거야? 쪽에서 앞하고 뒤에 논점이 같은지 바뀌는지, 그치?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딱 집어보면 되잖아. 물어볼게. 앞쪽 얘기 초점이 뭐야? 앞에 이야기 초점이 뭐야? 어디까지? 임팩트 앞까지, 그치? 임팩트 앞까지 초점이 뭐야? 니스? 어그리먼트 한 거. 맞지? 디스 어그리먼트는 불일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앞에 부분의 주 포인트 아니었어? 근데 여기 봐봐. 디스 어그리먼트 한 것의 포인트였잖아.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자? 맞아? 그럼 머리 틀어. 틀어? 앞쪽의 이야기를 디스어그리먼트한 거를 파지티브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뒤쪽 이야기는 디스어그리먼트한 얘기가 또 내려와야 되겠지. 이거는 그치? 단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방향을 잡아주면 되잖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뒤쪽 거. 역시 긍정적이지. 맞지? 그러면 이 글은 앞하고 뒤가 같았던 글의 내용으로서 디스어그리먼트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글이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답 찾아. 몇 번? 강제로 정치적인 의견 차이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2번 어때?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지향해야 한다. 3번 어때?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인은 정립해야 된다. 4번 어때? 모든 영역에서 사람 간의 차별을 없애는 정치를 추구해야 된다. 5번 어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중에서 디스 어그리먼트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걸 찾으란 말이야. 몇 번? 1번. 맞지? 2번은 디스 어그리먼트 한걸 긍정적으로 본게 아니잖아. 3번도, 그치? 4번도. 5번은 그런 얘기도 없고. 맞아? 여기 좀 봐봐. 있잖아, 쌤은 이러고, 이런, 이 모습을 원해, 사실은. 마지막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 지문의 길이를 여러분 1분에 풀 자신이 있어? 우리말도 안될 텐데? 우리말도 읽고 1분에 답못 찾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해결하려면 지금 주장이나 요지 이런 문제는 지금 쌤처럼 이런 스타일로 풀어내야 돼.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야. 더 응? 어설프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문 갖고 자꾸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이해를 하고 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무슨 말인지 다 알려하니까 그치? 거기서부터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자, 읽어봐. 정치는 cannot be suppressed, 억압될 수는 없다. Whichever, 무엇이든
에버가 붙으면 이든 양보잖아. 폴리스 프로세스, 정치적인 과정이 어떤 것이 이즈 앰플로 이용되든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전체주의든 그치? 어떤 폴리스 프로세스가 이용이 됐던 정치는 억압될 수는 없다. 또 하이버 센스 아무리 민감하고 존경하더라도 차이가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There is no end to politics. 정치에는 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지렁, 틀린 생각이다. Proper institution, 적당한 조직이나 제도가, 지식이, method consultation, 방법이 어떤 있어서 협의의 방법이 또는 participatory 참여하는 메커니즘이 can make disagreement, 불일치를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It's wrong to think that,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proper institution이나 뭐 knowledge나 mass consultation이나 participatory mechanism이 되면은 disagreement가 사라질 거다. 아니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Theory is all short of 모든 종류의 이론들이 프로모트한다 견해를. There are ways 방법들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By which disagreement 불일치 서로간의 의견이 다른 것이 can be 처리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manage 될 수 있다, 관리될 수 있다. So as to make this 그것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The assumption 가정입니다. Behind those theories 이런 이론들에 있는 가정은 대띠하다. Disagreement 불일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애려고 그러지, 그치? Consensus는 서로 일치하는 것이 is desired things 일들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 뒤는, 그치? 이건 아닌 건데, 그치? 임팩트 사실, consensus 일치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은 rarely 거의 comes 오지 않습니다. 없이는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 애매한 강요의 어떤 형태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The absence of fear 두려움의 존재 부재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In his place, disagreement 불일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의 부재는 is source of genuine freedom, 진정한 자유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Debate, 토론은 cause disagreement evolve, 불일치가 발달하도록 야기시킵니다. For the better, 좀 더 좋게, 그러나 positively, 긍정적으로 evolving debate, 진화한 토론은 doesn't have to equal reduction in disagreement,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소를, 불일치에서의 감소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Separation disagreement, 불일치에 대한 억압은 should never be,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목표로. Political deliberation, 정치적인 고려의 목표로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Defense, 방어는 요구되어집니다. Against any sudden 제안에 대해서 방어가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제안이냐? 정치적인 불일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방어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Disagreement 하다는 것은 부자연, 노멀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지. 그거 노멀한 거야, 그게. 됐나? 요즘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떠니?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회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진보랑 보수랑 어때? 디스어그리먼트한 면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그러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질문일 수도 있어. 됐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1번. 이게 답이 돼야지. 그치? 이 질문은 의미가 많은을 받아들이면서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숨하고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시간은 연결사 하기에는 자, 여기 머리 들어봐. 저기 숨이 다시 한번 저기 마지막으로 팁을 주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틀렸던 문제 있으면 복습하고 중요한 질문 다시 체크해 줘. 자, 보자. 저기 요지나 주장 목적의 문제는 응? 글을 잘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난이도라면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읽고 이해하고 풀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의 우리가 지문은 접하기 힘들다고 보고 항상 지문이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풀었어? 글을 이분화시켜서 보고 있지, 그치? 그래서 앞하고 뒤쪽의 논점이 다른가 같은 걸 본단 말이야. 뒤쪽으로 몸을 실어주면서 그리고 가장 포인트적인 얘기를 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답을 접근을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 지문을 다 이해하자, 그리고 풀자.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푸는 거야. 어떤 이 공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시험 과목이 영어인 사람들, 영어만 시험 보는 사람들, 영어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섯 과목이 아니라 영어만 시험 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을 안 하지.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다 읽어주고 다 해석하고 어떤 경제적인 지식까지 더해주면서 해주겠지. 영어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섯 과목의 선택이니까 영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찾아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결사 문제 하자. 연결사. 다음 시간에는 연결사로 이동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